오늘 저는 친구를 만나러 나갈 건데요. 지금 약 3주 만에 약속인데, 이거는 친구들이랑 돈을 모아서 산 선물이에요. 오늘 이거를 챙겨서 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일단 상의는 이런 티셔츠. 이거는 제가 많이 입어서 보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소재가 이런 보풀이 많은 소재예요. 그리고 통이 되게 널널한 흑청 일자 바지. 이거는 스튜디오 톰보이에서 나오는 양털 뽀글이. 그리고 가방은 폴뉴아 트라이백. 이렇게 크링클 가죽이 쓰여서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그런 가방입니다. 이렇게 줄 조절을 할 수도 있어서 이거를 길게 크로스백처럼 멜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짧은 숄더백으로 멜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스트랩을 빼서 클러치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부 공간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지퍼로 여닫을 수 있는 지퍼 포켓이 있고요. 뭘 끼워 넣을 수가 있는 오픈 포켓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일단 상의는 네이비색 단가라 니트. 하의는 이런 바삭바삭한 촉감의 슬랙스. 그리고 아우터는 제가 굉장히 자주 입고 다니는 런던 플랫 핸드메이드 코트. 그리고 오늘 들 가방은 폴뉴아 보틀백 블랙 색상입니다. 이 보틀백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찾고 있던 스타일의 가방이거든요.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고 너무 포멀하지도 않아서 여기저기 다 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가방을 제가 찾고 있었는데 이 가방을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던 그런 가방이었어요. 앞에 포켓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자석으로 여닫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개강하면 진짜 열심히 메고 다닐 것 같아요. 오늘은 잠시 학교 갈 일이 있는데 학교 간 김에 밥도 먹고 그리고 편집도 조금 하다가 오려고 합니다. 이런 파란색 크롭 후드 집업을 입을 거고요. 제가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에 모자도 같이 써줄 겁니다. 그리고 나이키 조거 팬츠. 코트는 저번이랑 똑같은 네이비색 남색 코트. 그리고 같이 들 가방은 폴뉴아의 오벌백. 오벌백 역시 굉장히 부들부들한 소재예요. 이렇게 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짧게 숄더백으로 멜 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 크로스백으로도 멜 수가 있어요. 내부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안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센터 가드를 놓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작곡 학원을 가는 날이라서 외출을 할 겁니다. 사실 원래 학원 갈 때는 맨투맨의 트레이닝을 자주 입고 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입어보려고 합니다. 속에 이런 흰색 목폴라 티를 입고 그 위에 이런 가디건을 입을 거고요. 그리고 바지는 조금 두툼한 재질의 겨울 슬랙스를 입을 겁니다. 그리고 이 코트는 제가 입었던 그 네이비색 코트를 다른 색으로 산 거거든요. 차콜색. 똑같은 런던 플라 제품입니다. 제가 그 네이비색 코트를 너무 잘 입고 다녀가지고 똑같은 걸로 샀는데 이 차콜 색상은 묘하게 약간 달라요. 뭔가 더 얇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보다 손이 잘 안 가지만 샀으니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들 가방은 폴뇨의 아크백. 이 아크백 같은 경우는 저는 아이보리 색상을 골랐습니다. 스트랩이 일체형 스트랩이고 이렇게 딱딱 각이 잡혀있는 가방이에요. 윗부분에 보강재가 덧대어 있어서 혼자서도 잘 서는 그런 가방이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가방도 이렇게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짜잘한 물건들을 넣기가 딱 좋습니다. 이 제품도 트라이백 크링클 제품과 마찬가지로 크링클 가죽을 사용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런 주름이 보일 거예요.